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이제 오늘 잠도 못 주시고 축구를 보시느라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피곤하실 겁니다. 12월 3일 음력 11월 10일 경인일 오랭이 날 토요일입니다. 1년 중 337번째 되는 날이고 탄생하는 라벤더입니다. 탄생석은 메타오라이트고요. 12월달 탄생석은 터키석입니다. 오늘은 탄생목은 자작나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시느라고 손바닥 아프시죠? 또 밤잠 설치셨죠? 그렇지만 손바닥이 아플 만도 했고 또 밤잠 설쳐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손에 땀을 쥐는 스릴도 있었고요. 카타르 월드컵 H조 마지막 경기가 조금 전 끝난 12월 3일 오늘 00시부터 대한민국 대 포르투갈 또 우루과이 대 가나가 경기가 동시대에 다른 경기장에서 1시에 치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꼭 이 경기에서 이겨야 되고 또 다른 경기의 결과도 지켜봐야 했던 경기입니다.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는 여러분들 손에 땀을 쥐도록 보였던 2대1로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고도 환희를 하지 못한 것은 다른 경기장에서 있는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의 결과였습니다. 우루과이가 가나가 2대0으로 있었는데 우루과이가 더 하나를 더 넣어 3대0이 되면은 우리나라하고 동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끝나지 않아서 저희들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가 끝나고도 10여 분 정도는 우리가 그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우루과이가 가나를 2대0으로 가나를 우루과이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H조 2위로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16강에 진출했으니까 대한민국은 12월 6일 04시에 G조 1위인 팀과 붙게 되는데요. G조에는 지금 브라질과 스위스가 있습니다. 근데 1위가 아마 브라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6일 날 04시에 G조 1위가 된 브라질과 16강 경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H조의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이 2승 1패로 승점 6점으로 H조 1위가 되겠고요. 대한민국은 1승 1무 1패로 4점을 얻어서 2위가 됩니다. 우루과이는 1승 1무 1패로 저희들하고 똑같은 4점이 됩니다만은 골이 마이너스 하나가 있어서 저희보다 뒤져 3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가나는 1승 2패로 3점을 얻어서 최하인 4위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파울 감독은 경고를 받아서 벤치에 있지 못하고 관중석에서 마음 졸이며 지켜봤습니다. 어떤 이는 포르투 벤토 감독의 고향이 포르투갈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랬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우스갯소리로 나온 이야기라고 봅니다. 다음 6일날 16강에 또 한 번 우리 선수단은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기고 지는 승패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스포츠맨
한국의 코리아가 전 세계에 휘날리는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실 거라고 5천만 국민은 믿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고생 많이 했고 대한민국의 우울한 우리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기쁨과 한의를 줬습니다. 다시 한번 6일날 16강에서 멋진 플레이로 저희들에게 희망을 불러주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 한번 보겠습니다. 1995년도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12.12 군사 반란 주도와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 등의 협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두환에 대해 구속영장이 야간에 집행됐습니다. 2017년도입니다. 영흥도에서 낚싯배가 전복했습니다. 2017년 12월 3일 오전 6시 05분에 인천 웅진군 영흥명 영흥도 남서방 3km 해상에서 336톤급 유선 명진 15호와 선원 2명과 승객 20명이 탄 9.77톤 낚시배 선창 1호가 서로 충돌하여 낚시배가 전복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15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포항 공과대학교 개교 기념일입니다. 4년제 사립대학교 중 하나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중심 대학을 표명하며 과학기술 연구와 교육을 목표로 설립이 됐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옛날 주소 효자동입니다. 자주 쓰이는 약칭으로는 포공, 포항공대라고 합니다. 1986년 12월 3일에 개교했죠. 당시 포항제철의 지원을 받아 설립됐는데 초대 총장이었던 김호길 박사는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국내 최고 대학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 포항공대가 지향하고 있는 연구중심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고 김우길 박사가 박태준 당시 포항제철 회장을 집요하게 설득하여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오늘은 소비자의 날입니다.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진정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12월 3일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1962년 3월 15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 교서를 발표함으로써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 날을 기념해 이날을 소비자 날, 소비자 권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0년, 70년 중반까지 소비자 날이 없다가 1979년 12월 3일 소비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소비자 보호단체 협의회에서 이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 매년 행사를 개최했으며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한참 뒤인 1997년 5월 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제정하면서부터입니다. 오늘은 세계 장애인 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이지만 국제기구인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 날은 12월 3일 세계 장애인 날을 정해진 것은 1981년 12월 3일 열린 제37차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이 채택된 것에서 유래됐고 1992년부터 세계 장애인의 날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해 국내외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한 각종 집회나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이십니다. 이시영 씨입니다. 1868년 12월 3일 생입니다. 1954년 4월 17일 조선 대한민국 관료이자 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이고 정치인이십니다. 호는 성재고요. 시립산인이라고도 하고 본명은 성흠입니다. 총리 대신을 지낸 김홍집의 사위이기도 하고 한일 병합조약 체결 이후 독립운동에 투신해서 일가족 40인과 함께 만주로 망명하게 됩니다.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고 1919년 9월 통합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김구, 이동영 등과 함께 임시정부를 수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948년 7월 25일부터 1951년 5월 9일까지 대한민국의 제1대 부통령을 역임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제2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국민당 후보로 입후보했으나 낙선합니다. 1953년 4월 17일 오전 11시 50분쯤 부산 동네 임시 거처에서 완전 통일의 그날을 못 보고 눈을 감으니 한통한스럽다는 유언을 남기고 노환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최태원 씨입니다. 기업가 1960년 12월 3일입니다. SK그룹의 회장이죠.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960년 12월 3일에 태어나 고려대학교 물리학 학사를 졸업한 뒤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 석박사 통합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2021년 3월 24일 제24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취임하며 재계를 대표하는 역사를 맡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민간위원장을 맡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1969년생 변호사입니다. 정치인이고 유튜버인이고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출신 정치인 유튜버죠. 국회의원도 지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대표이고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1969년 12월 3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서 육군 대위로 예편한 호남 출신 아버지 강평태와 어머니 양인의 사이에서 이남 1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경기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범학과를 졸업했고요. 서울법대 재학 중인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공군 제8전투비행단과 합동참모본부에서 군 법무관으로 3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특수간의 특수성을 상대로 해서 중위로 임관하면서 대위로 전역을 했고요. 2018년 7월 MBC에서 퇴사한 김세희 기자와 함께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싱크탱크를 세웠죠. 김세희 대표이고 강용석 씨가 소장을 맡았는데요. 가로세로 연구소는 강연, 연구, 각종 전책 제안인 유튜브를 통한 컨텐츠 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뉴스 평론과 취재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첫 영상을 올린 지 4주 만에 구독자 수 3만 명을 돌파했고요. 2021년 3월 기준으로 구독자 수 63만 8천 명입니다. 2022년 올 1월 기준으로 구독자가 무려 81만 4천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본인이 진행한 인싸 뉴스와 라이브 쇼에서 고정적으로 출연했는데요. 그의 제작물에 함께 출연하기도 합니다.
2022년 경기도지사 출마 이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와의 갈등으로 인해 가로세로연구소에서 탈퇴하게 되었고요. 강용석입니다로 채널명을 변경한 후 개인 채널로 재편했습니다. 2022년 9월 23일 채널명을 강용석입니다에서 강용석 인사이트로 변경했죠. 2022년 10월 10일 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를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시키며 채널명을 다시 강용석 인사이트에서 인사이트로 변경했습니다. 2022년 10월 10일에 6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김용호의 연애 포장 채널을 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 채널로 전격 변경하게 됩니다. 이로써 KNL은 강용석 개인 방송에서 강용석, 김용호가 공동 지분을 갖고 운영하는 방송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오늘 또 불교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모든 권속이 화합하며 외우는 지녀입니다. 모든 권속이 한데 어울려서 화합하고 융화하기를 바랄 때 옴 아래 삼마염스바, 옴 아래 삼마염스바. 모든 가족이나 또 아니면 회사의 모든 동료나 회사 식구들은 한 군데 올려서 전체가 건강하고 화합하고 융화하기를 바랄 때는 언제라도 옴 아래 삼마염스바를 외우시든가 쓰시든가 들으시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여러분 아름다운 역사 만드시고요. 추운 날씨에 건강 유지하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